예전 같으면 아니에요 이랬는데 잘생겨서 미남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거울 딱 보면서 표정 이렇게 표정 매무새를 딱 잡더라고요. 저희가 가끔씩 콘서트 때 팬분들을 위해서 패러디 영상 같은 걸 찍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이제 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웃기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재밌게. 네. 굳이 정극을 하세요. 정극. 아니 예전에 키스도 두 분이 하신 거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키스 씬도 예. 무슨 드라마 패러디였어요 그때도. 근데 원래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되는데 네. 거기서도 약간 정극이 예. 감정이 나왔구나. 되고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고 바로 이제 잠깐 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있어요? 예, VCR로 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시크릿 가든 패러디입니다. 저봐, 저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도 모른 척하더라. 저게 정극이야. 정극이에요. 지루해. 이리 와봐.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 뭐 어쩔 건데? 몇 번 하는 거야? 아, 전부 글쎄요. 승리 씨도 전국이에요. 와. 야, 아이고, 탑신 탑신 승리 씨의 명경기도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예, 정국이에요. 아니 탑신, 네.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스 신에 임하신 건가요? 아니, 사실 남자들끼리 키스하는데 진지하게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했던 거죠. 그런가요? 나쁜 여자 산다라바.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산다라바 누나의 모습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 상상의 충격이야. 아이고, 연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정국이 나와가지고, 대신 해보려고. 투명이원의 산다라방 누나가, 아, 뭐, 저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애 금지령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 맞아. 어, 저 우리 회사 연애 금지령 너무 싫어요. 하시잖아요. 예. 네. 잘못된 거짓입니다. 아니, 그럼 연애할 때마다 그 얘기하셨는데. 네, 그 승리 아카데미를 하면서, 네. 가까워지면서, 가끔씩 문자도 주고받는 횟수가 조금 많아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굳이 다른 멤버들 제쳐두고 저한테만 비밀스럽게 승리 원장님 저 요새 너무 외로워요 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네. 정말 진심 어린 문자가 오길래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연예인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미남이고 자상하고 어휴. 젠틀한 이승기 스타일. 네. 아. 승기 형 스타일의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굉장히 투애니원의 산다라운 날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승리 씨 주변에? 네, 제 주변에. 그래서 저를 만나면 승리야 좀 잘 좀 되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누나 진행해 마라 진행해 마라 이렇게 했었어요. 아, 진행해 마라. 또 사업 마인드. 일단 산다라운 씨 이게 사실입니까? 뭐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인정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승리 씨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진실대 방송 강승장 보고 계십니다. 예. 아, 진실대 방송, 예. 예. 누나 이제 또 이제 20대 이제 후반을 가고 계시고 네. 이런 앳된 미모에 남자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부분들은 제가 좀 채워주고 싶어서 네. 동생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진짜? 잠시만요. 첫 번째면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또 뒤에 나오는데 좀 들어주세요. 오. 첫 번째 남자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소개를 시켜준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됐어? 이랬더니 기다려봐. 오늘 안으로 연락이 갈 거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진실을 볼까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두 분의 뭐 연락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 남자가 별론가 보다 하고 두 번째 남자를 소개시켜줍니다. 아, 벌써. 네, 두 번째 남자를 소개. 남자 2호가. 그렇죠? 남자 2호가. 예. 이분 또한 대한민국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네. 이승기 스타일. 네, 기억 못 하시나 본데 승기 씨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했는데 뭔가 CL 양이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 왜 정리를 해? 아니 그러면 승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느낌이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승리가. 네. 어 누나! 막 이랬는데 옆에서 느낌 이상하길래 어 끊어 이러고 남자를 소개시켜줄 것 같아서 네 그 느낌이 와서. 왜 CL 씨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 나는 안 해줘서. 아니요, 네 연애 금지령이 있고 또 예. 네, 리더다 보니. 아. 어 리더니까 세 번째 3호 가네요. 아 소개를 시켜. 아 야 이 남자분이 3호가 정말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 남자 3호는 산다라박 집 앞에서. 오! 집 앞에서. 오! 집 앞. 야 됐어. 집 앞에서. 됐어.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 잠시만요, 산다라박 씨 이거 사실입니까? 네,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박. 저. 야, 그 추운 날. 산다라박 씨 마음을 훔치려고 야. 용기를 내서 왔던 남자 3호의 마음을 짓밟고. 짓밟고. 그날 왜 그토록 기다렸는데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적극적이셨는데 예. 제 실제 모습을 알고 좋아하시는지, 왜냐면 방송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 활발하고 귀엽고 막 애교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예.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알면 그 남자가 떠나갈까 봐. 아 진짜? 아~ 집 앞에서 기다린 분 성격이 약간 적극적인 남성 가수분이었어요? 어떻게 했지? 아~ 어, 남성 3호. 역시 승리 씨는 강심장 식구입니다. 아, 남자 3호는 굉장히 젠틀하시고 예.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 당시에 좀 다현아가 좀 많이 좀 당황하고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좀 연락도 좀 중간에 끊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막 좀 미지근 했던지 예. 예, 알아서 서서히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아, 아이고. 그 남자분, 남자 3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 11시 이후로는 연락이 거의 안 된다 그러는데. 아.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아, 저는 원래 아니,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어색하니까 전화를 문자를 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저 아니 근데 세븐 씨, 세븐 씨도 산다라박 씨랑 친하신 친구신데 왜 소개 안 시켜주셨어요? 소개팅. 얼마 전에 연애 금지 그 기간이 풀렸나요? 이제 5월달에 풀립니다. 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달에 풀리면 지금부터 슬슬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저한테 자주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누구누구 알아? 걔 어때? 어. 너 누구누구 알아? 걔는 어때?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지금 물색 중이시군요. 물색 중인데 그러니까. 아. 시작 단계죠. 다라양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네. 소개를 너무 시켜주고 싶어도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눈이 좀 낮아. 눈이 낮다. 항상 저한테 그동안 네. 괜찮냐고 물어왔던 남자분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명 되는데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남자답지 못하거나 아. 성격이 조금 안 좋거나 예의가 야. 없거나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는데 이 친구 어때? 할 때마다 얘 빼곤 다 돼.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정말 사장님과 한 편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주로 연하예요? 아니면 연상이에요? 아, 참고로 예. 산다라 씨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연하만 좋아합니다. 오~, 오! 진짜? 네, 나이가 동갑이거나 연상인 남자들은 예. 이렇게 남자로 잘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아, 어리고 네. 약간 이렇게 꽃미남스러운 와, 그런 이순기 스타. 이미지가 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라 양이 차를 샀어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연애 금지도 풀리고 축하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겠다. 예. 신나가지고 네. 문자가 왔어요. 지금 차 처음 타고 나왔다. 네. 어디가? 그러니까 미용실에 간대요. 미용실에 가 기분 산뜻하게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네. 시간이 흘렀는데 궁금해서 다시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네. 뭐 해? 라고 문자 보내니까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미용실 가서 머리 다 하고 메이크업 다 했는데 왜 집에 갔어?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왔어.